네, 오늘은 320쪽 이제 문헌전 중에서 조구왈 잠룡 무룡은 함이야오암 제발 용덕이 은자야니 불역호세하며 불성호명하야 돈세무민하며 불견시무민하야 납즉행지하고 우즉위지하야 확호기불가발이 참용야람 자이하는 넌 건지용하니 용구지도야람 조구는 양지미라 용덕지 자문이니 내성현지 제충노야람 수기도하야 불수세이 변하고 회기행하야 불구지여시하고 자신자락하야 견가이동하고 신안이 피하야 기수견하야 불가터리 잠룡지덕야람 본의 용덕은 성인지덕야니 제하고로 은이람 역은 위편기소수님 대저 권괴유교를 문헌에게 이성인 명지하시니 유은현이 무천시멸함 지난 시간에 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이 글은 진짜 7폭짜리 병풍으로 만들어도 정말 평생 공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글이에요. 초구왈 잠룡 무룡은 합이야오. 초구의 말하기를 잠겨져 있는 용인이 쓰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합이야.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제발 용덕이 은자야니 공자께서 그 말을 풀으신 거예요. 공자 말씀에 용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은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 불역호세하며 여기 역호세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세상이 변한다고 거기에 바뀌지 않고 불성호명하야 또 세상에 이름이 아직 들어갈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돈세무민하며 돈자는 피할 돈, 달아날 돈, 숨을 돈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게 숨겨져 있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거죠. 알려지지 않아도 무민하며 민자는 고밀할 민, 번밀할 민 그런 뜻이에요. 번민하지 않으면 불견시이 무민하야
여기 시자는 옳게 여길 시자예요. 옳을 시자예요. 그러니까 불견시하면 옳음을 보다, 옳게 여김을 보다. 근데 불견이니까 옳게 여김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민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 옳다, 그 사람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폭정을 하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글이에요. 낙즉 행지하고, 낙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에 보가 펼쳐질만 하면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도를 세상에 행하고, 우즉 미지하여, 걱정스럽게 세상에 펼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미지하여 그 펼칠 그 세상을 버리고 잠시 숨는 거예요. 미자는 갈미자예요. 확호기 불가발이 잠룡야라. 이 확자는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도 확고해서 기 불가발, 뽑아낼 수 없는 상황.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뽑아갈래 뽑아갈 수가 없어.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그 사람 지킬 걸 지켜놓고 가는 사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서운할 것도 없고,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할 만하구나 라고 하면은 나가서 그 가진 걸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면, 이거는 성인의 경지에서 이런 처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꼭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첫째는 불역호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륜이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거든. 불성우명, 또 돈세무민 이런 것도 그렇죠. 누구든지 다 내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세상에 일약 스타가 되기도 꿈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잠룡의 상황이다. 전 보세요. 차차 이하는 언 건지용하니. 여기 이하로부터는 건의 용, 건의 씀씀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용구디 도야라. 숫자 양인 구, 그죠? 구를 쓰는 법칙을 말한다. 그런데 초구는 양집이라. 초구는 양의 은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면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사람의 성품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세상에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된 상태.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한테 무시한다고 그 어린아이가 고민하겠습니까? 헤헤, 돌아서 웃고 그러지, 그죠? 갖고 있는 그대로예요. 용덕지 자문이니. 그러니 용의 덕, 용덕의 잠은, 물속에 잠겨있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잠긴 상태와 숨겨져 있는 상태이니 내 성현지 제 측루야라. 그것은 곧 성인이라든지 현인이 측루에 계실 때의 모습과 같다. 측루라고 할 때 측자는, 이게 측자의 반대말은 가운데 중이지요. 중. 중. 누자는 누처한 거니까 사실은 이거의 반대말은 고관대작이죠. 그런 자리에 아직 나서지 않은 때라 이거죠. 수 기도하야. 그러니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 기도. 그 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도를 수 지켜서 불수세이 변하고 세상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회기행하야. 이 회자는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진다는 뜻이랬지요.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다겠지요. 그러니까 행자는 행실 행자거든요. 행적 행실. 그 행실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서 불구지여시하고 그 당시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고
자신 찰악하야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를 믿고 그 도를 스스로 즐겨서 견카이 동하고 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고 지난이 피하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면 피해서 거기 나서지 않아서 기수 견하야 그 지키는 것이 견고하여 불가 탈이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잠룡의 덕이다. 그 물속에 있는 잠기 물속에 잠겨 있는 용을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잠룡이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잔주 하나만 보고 가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문 시여의 한대 한 자리가 있지요. 문 시여의 한대. 때는 뭐고 의는 뭐냐는 것을 물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때가 나오잖아요. 뭔가요? 왈, 하일, 동일은 시야오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그 속에 들은 게 있어요. 여름날, 겨울날이라고 하는 하일이라든지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고 음탕, 음수는 의아니. 음탕은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음탕이에요. 언제 마실까요? 겨울철에 끓인 물을 마시고 말이에요. 음수할 때 숫자는 냉수예요. 찬물을 마시는 것은 의아니. 그건 그 식대에 맞춰서 마시는 거죠. 차가울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의단 말이지. 그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요. 본의 용덕은 여기서 말한 용덕이라는 말을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지요. 성인기 덕이 아니. 용덕이란 성인의 덕을 말하니 제하고로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이라 숨을 은자를 썼다 해야지. 역은 불역호세라고 할 때 역자지요. 역은 위변기소승. 역이라는 말은 지키는 바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니 대저 건괘 6효를 대체로 건괘에 있는 6효를 문원전에 개이 성인으로 명지하신 다 그 용자를 성인으로서 명지 성인으로 밝혔다는 건 뭐냐면 성인의 입장에서 처신하는 방법으로 밝혀 놓으셨으니 유 은현이 무천신자라. 성인의 도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지요. 그러나 성인이 처해진 위치는 은현이 있지요.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성인이 현자는 나서서 세상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문왕이나 무왕처럼 천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현이고 공자같이 그렇게 못하고 세상을 초란초란하면서 숨어있는 그런 위치가 은이지요. 그러니까 이 은현은 있으되 무천신이라. 성인이 지지고 있는 도의 높고 아니 깊고 낮은 차이는 없다. 동일의 성인의 도는 한결같다. 거기 322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를 보세요. 네 번째 줄. 그 자유 견성지덕 그 글에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덕무 천신이 위유 고하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성인이 지니고 계신 덕은 천 얕고 깊은 것은 없으되 위유 고하라. 그 지위는 고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323쪽에 운봉호시왈출을 잠깐 보시죠. 낙행우위라는 말이 있죠. 낙즉행하고 우즉위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걸 줄이면 낙행우위라고 쓰는데 그것은 즉소위
용사무여어기요. 행장이 안어 수니 성인지사야라. 용사 행장이라는 말 아시지요? 용사 행장. 용은 세상에 쓰여지는 것이 용이고, 사는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사고, 행은 나서서 자신의 도를 실행하는 것이 행이고, 장은 숨어서 그 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장이에요. 그런데 용사는 무역이야. 나를 세상에 써주든 안 써주든 그것은 나하고는 관여가 없어. 그지요? 나를 필요해서 써주면 나는 거기 가서 그 도를 밝힐 뿐이지. 행자는 안어수니, 행하고 숨는 것은 안어수, 그 만난 처지에 따라서 편안히 여길 뿐이에요. 이게 성인의 형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인지사야라. 이 일자리는 분명 성인의 일자리더라.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